제시. 요즘 논란이 상당히 많거든요, 지금. 제시가 누구냐? 아, 여자의 그 여자의 그, 가수 겸그 저기 저기에도 뭐 저기 예능에도 좀 많이 나오는 애. 걔가 왜? 일단, 아, 걔가 요새 이슈야? 폭행 사건 때문에, 폭행? 뭐, 지금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지금 날아갔거든요, 완전히. 오늘 이분이 88년. 갑인 날에 오늘 을사시니까 관제가 뜨고 망신이 뜨고 돈이 나가야 되고 큰일 났네. 88년? 12월 17일. 88년 같으면 용띠잖아. 37에. 이름이 심평호 씨예요. 나 지금 나가는 삼재 성주 10년 대운에서 치고 걔 금년에 많은 걸 잃어버리겠다. 어떻게 될까요?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될것 같아요, 선생님 봤을 때? 아니, 자기가 폭행을 안 했어도 자기 지인이나 관여된 사람이 폭행을 했을 거 아니야. 그게 굉장히 또 이슈가 될 것이고, 또 여론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때린 사람이 제시 쪽이랄 거 아니야. 제시 쪽이에요. 그치, 맞은 사람은 이제 뭐 팬이 됐건 누가 됐건. 사진 한번 찍어 달라고 했다가 맞아갖고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팬들 사이에서도, 그러니까 아마 또 나름대로 자숙은 거쳐야겠지만 아예 그냥 죽거라 그러진 않는데, 아무튼 금년 이걸로 인해서 자기 이미지 많이 쌓아놓은 게 나가는 사람들 제대로 치명타로 올것 같아. 나중에 복귀는 가능성이 있다? 아니, 복귀는 하는 해그 아, 복귀는 친구는. 한다? 미안합니다,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, 아마 자기가 잘 쌓아놓은 이런 팬층이나 이런 인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될 거예요. 나가는 사람들의 액땜 세게 한다. 야, 우리는, 나도 가끔 연예인들 하는데 꼭 이런 것만 물어보더라. 좀 좋은 것좀 묻지. 왜 그래도 아무튼 지연하고 맞췄잖아. 맞추고 한번. 아니, 자우경이 이 친구 복귀는 해. 복귀는 괜찮아. 한다? 근데 돈이나 명예나 많은 걸좀 잃어버릴 것 같아.